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지난달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8억 9천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. 그리고 한 달 사이 호가는 11억 원까지 올라 2억 원이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. 그리고 이 소진되고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제 호가 자체가 거래로 이어지는 그게 된 거죠. 7거래 된 게 11억 2천까지. 수원 지역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해 11월 5억 원 중반에 머물렀던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62제곱미터는 최근 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두 달 만에 20% 가까이 집값이 오른 겁니다. 정부는 12·16 부동산 대책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비싼 집으로 규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. 그 결과 9억 원 이하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린 용인과 수원 등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서울의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급등세는 진정되고 있지만 수도권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세와 호가가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.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 값은 12·16 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2.73%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수원 영통구도 2.46% 올라 같은 기간 서울의 상승폭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. 규제를 피해 일부 수도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현상이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이들 지역의 9억 원 이하 아파트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TV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.